탄수화물을 과잉으로 많이 먹었다 그러면은 모발에도 이게 영향을 줍니다. 우리 뭐 탄수화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어떻게 잘 먹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. 안녕하세요, 유에어 박주성입니다. 오늘은 비만과 탈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, 특히 여름에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아지는 또 시절입니다. 근데 이런 또 비만과 다이어트와 그리고 탈모 어떤 관계에 있는지 대해서 오늘 한번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비만과 탈모는 따로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. 비만이 일어나면 탈모가 일어날 수 있고, 또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하면 또 탈모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. 비만은 말 그대로 살이 찌는 거죠. 왜 살이 찔까요? 살이 찌는 이유는 우리가 많이 먹어서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거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서 탄수화물을 가장 많이 신경 쓰셔야 되세요.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시킬 수 있고,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탄수화물은 다 지방으로 변합니다.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살이 찌는 거죠. 이 살이 찌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. 그러한 염증 반응에 의해서 이 탈모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. 중성지방이 많아지면은 여기 이제 호중구들이 많이 모이게 돼요. 이 호중구들은 결국에는 우리 활성산소 들어보셨나요? 요것들을 이제 생산하게 되는데, 이게 모발에도 이게 영향을 줍니다. 모낭이 위축이 될 수가 있어요. 이런 활성산소 자체가 우리 탈모를 일으키는 거죠. 그래서 요를 줄이는 방법은 말 그대로 포도당이랑 지방 요런 것들을 이제 과잉이 되지 않게 만드는 게 우리 가장 목표입니다. 결론적으로는 탄수화물을 과잉으로 많이 먹었다 그러면은 탈모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좀 쉽게 만들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장 쉬운 거는 우리가 아침을 안 먹는 거예요. 8시간을 먹는 시간 포함해서 활동 시간으로 좀 잡고요, 16시 시간을 공복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인슐린 분비가 나오는 상황을 좀 적게 만드는 거죠. 많이 먹고 그 다음에 23시간을 뭐 단식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,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. 왜냐면은 보면 살찌다가 빠지다가 그걸 왔다 갔다 하는 건데, 저는 그걸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걸 좋다고 생각하진 않고 자연스러운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느덩 말 그대로 우리 몸에 있는 포도당 농도도 확 증가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증가하고,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게 그렇게 하는 거를 좀 추천하고, 간헐적 단식 목적은 잠시 전에 먹는데 폭식하지 마라. 폭식하게 되면 또 그 잉여 그 칼로리, 그러니까 포도당이나 이런 지방 이런 것들이 다 지방세포로 변하는 거죠. 과섭취를 일단 줄이셔야 됩니다.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어떻게 먹었는지 제일 중요하겠죠. 일단 먹는 영양소 비율을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을 4대, 3대, 3 정도를 일단 추천을 합니다. 그리고 요 주변 두 번째로 이 탄수화물 있잖아요. 요거를 어떻게 먹는지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요 탄수화물을 우리 GI 지수라고 인터넷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. 여기 낮은 거를 좀 드세요. 탄수화물이 분해되면 다 포도당이 되거든요. 근데 포도당이 확 증가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안 좋은 거예요. 근데 요거를 이제 그럴 상황을 안 만들면 되겠죠. 천천히 탄수화물이 녹아 나오게 하는 상황이 되려고 한다면 이런 GI 지수가 낮은 걸 그런 거 드시면 됩니다. 보통 이제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이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통곡물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걸 드시면 되시고, 단백질이랑 이제 지방을 이제 먹어야 되는, 어떻게 먹어야 되냐. 단백질이랑 지방은 필수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이 있어요. 그래서 필수 단백질은 우리가 뭐 아는 거 많죠. 류신, 이소류신 뭐 이런 것들 등등 뭐 그런 것들도 있고,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불포화 지방산 우리 오메가3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뭐 그런 것도 이제 먹어야 되는데, 또 그런 것들도 이제 부족함 없이 같이 챙겨 주시는 게 좋습니다. 비율도 잘 챙기면서, 그리고 지혜지수 좀 낮은 걸 먹으면서 필수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을 이렇게 잘 먹는다고 한다면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겁니다. 결국엔 이런 부분이 유전성 탈모가 있다 한다면 좀 진행을 좀 덜 되게 할 수 있고, 휴지기 탈모라고 한다면 탈모가 완화된다거나 아니면은 좀 더 좋아질 수 있겠죠. 탄수화물 먹는 거는 좋아요. 꼭 먹어야 돼요. 우리 뭐 탄수화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어떻게 잘 먹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I 지수가 낮게끔, 그리고 음료 같은 거 좀 피해 주셔야 되세요. 탄수화물 먹어도 좀 지혜롭게 먹어라. 과하게 먹지 마라. 식이와 탈모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했는데요, 이렇게 지혜롭게 먹는다면은 고혈당에 의한 그리고 중성지방에 의한 혈관 손상을 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탈모 부분에서 좋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